안녕하세요. 여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입 문제 3000제 플러스 166회째 포스팅했던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5번째 연습 문제죠. 한양대학교 문제입니다. I don't think this jacket. 이 자켓이 월스가 나왔어요. 월스. 월스는 무조건 전치사죠. 월스 ing니까 이거 안 되죠. 그다음에 what 이는 전치사가 아니니까 동명사 따라오지 못하죠. 답은 C번이에요. What's the price? 그 값어치를 한다 그런 거죠. 이거는 what 이는 what 다음에 to 부정사를 간혹 쓸 수는 있는데 여기 뭐 빠지는 형태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좀 내려가 보죠, 일단. 좀 내려가야 설명을 하겠네요. 자, Worse가 나면 ing 쓸 수도 있고 이 it는 앞에 있는 주어와 같으면 안 써요. 그다음에 Worse 다음에 to 부정사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Worse 다음에 to 부정사는 안 되고요. Worthy가 나오면 of ing는 간혹 쓸수 있는 거예요. of ing. 그러나 워디 다음에 동명사 올 수가 없죠. 월스가 전치사가 아니니까. 워디 다음에 여기 이거 똑같죠. 투바이가 간혹 드물게 쓰일 수 있는데 보통은 거의 쓰이지 않는 거예요. 월스 바잉을 써야죠. 월스. 근데 이건 워디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물어보는 의도는 여기 워디 투비 PP는 뭐 이건 퀘션 마크 거의 안 쓰이는 거예요. 투비보다는 더안 쓰고 이것도 아주 드물게 쓰여요. 그래서 배우는 건 여러분이 보통 뭐를 배워놓고 월스 ING냐 월스 투브이냐를 맨날 물어놓고 여기서는 월스 프라이스 그 값어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 투부정사나 ING냐 잘또 고민하게 만들어놓고 답은 월스 프라이스예요. 밑에도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내려가 봅시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 좀 옛날 문제죠. Had he not believed 도치형이죠. 가정법 과거완료 had 뒤로 보내고 if 살리면 if he had not believed죠. every individual 각 개인이 역사의 모든 개인은 역사에 관련이 돼 있다. 소속이 돼 있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라면 그의 이야기는 would not have been worth 말할 만한 가치가 없다죠. worth니까 worth ing 써야죠. of 쓰면 안 되겠죠. 답은 2번. 뭐 쉽죠. worth ing. 여기 뭐 if he had not pp 가정법 과거완료 도치형이죠. 그래서 헤드가 히 앞으로 나가면 if는 탈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C번 이게 헤드 pp든 뭐든 간에 belongs to 히스토리는 역할에 속한다는 사실인 거죠. 현재 연관성이 있으므로 현재 시제는 맞게 쓴 거예요. 혹시 이게 헤드인데 이것도 헤드 이것도 과거고 가정법과 얼른 보통 과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거 아니야? 과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현재 연관성 있는 진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belongs to를 쓴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혹시 이걸 골려서 틀려라 라고 여기다가 C번에다가 하나 넣은 거예요. 그 다음 Vice Chancellor, 챈슬러는 수상도 되고 총장 뭐 등등 여러분 되는데 뭐가 되든 중요하진 않고요. 문맥이 없으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에 부총장쯤 되겠네요. 회의에 참석해 뭐 수상, 부수상은 아닌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떠나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했다. 이슈, 테이블 위 이슈가 was not worth ing잖아. worth ing. 근데 이거 부정사니까 탈락, 부정사니까 탈락. 그다음에 talking도 좋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talking about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talk는 차동사로 쓰이잖아. 저번에 드물게 모두 있었지만 타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보통은 당연히 관하여 얘기하다. Talking about it에서 about it에서 it가 앞에 거 같아서 안 쓰면 talking about를 써야지 talking만 쓰는 거 아니죠. 이것도 역시 ing냐 to 부정사라고 그려놓고 답은 D번인 거죠. 시간을 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있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죠. 가격만큼의 가치, 여기는 시간만큼의 가치. 이두 개가 같은 통속의 문제인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을 뿐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이거 다 설명은 했네요. 뭐, 쭉 읽어보시면 뭐,
다알수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What's reading이 돼서 이틀 안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우리의 자유는 자유를 위하여 쌀 만한 가치가 있다. 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은 원래 뭣뭣을 위해 싸우는 거지 뭣뭣하고 싸우는 건 아니죠. 자유와 싸우는 건안 되죠. with를 쓰거나 안 쓰면은 뭐죠? 뭣뭣와 싸우는 거야. for를 쓰면은 뭣뭣 위하여지만. It's fighting for를 써야죠. fighting은 안 되죠, 의미가. 자유하고 맞싸우다 이거 아니잖아요. with를 써도 마찬가지. against를 써도 안 돼요. 아, 심의 중인 이슈는 not worth talking은 틀린 표현이죠. talk the 여시가 틀린 거죠. talk about가 맞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talking about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또 내려가야 되겠네요. 끝이 안 나네요. 'After the meeting, I said' 그랬죠. 'To my opinion, in my opinion' 다 in이죠. 'to' 아니죠. 'for' 아니죠. 'in이에요. C번, D번.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기 이것도 좀 별표 하나 준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은 'not to be overaimed' 수동태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니다. 그는 내 의견에는 그는 우리가 자식을 비난해야 될 상황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둘다 맞잖아요, 맞기는. 그런데 둘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C번 골라라는 거. 이게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인 거예요. He is not to blame의 의미상의 주어는 다른 사람이고, blame의 목적은 주절의 주어인 히와 같아서 안 쓰는 거예요. In my opinion은 맞고요. 그런데 D번도 가능은 하지만, 사용되는 빈도가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둘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위에 거를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하나 준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역시 대구대학교 2004년 문제가, 대구대학교 문제는 2004년 1학기, 2학기 문제. 아무튼 이때의 문제가 좀 나름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도 좀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어법상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건데, 뭐. It is who 강조금이죠. You are to blame. 너는 비난받아야 해. 우리가 너를 비난해야 되는 답이죠. Anybody not 안 되죠. Any가 먼저 나오고, not을 쓰면 안 돼요. not가 있기 때문에 any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not를 어디로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not하고 any가 합쳐지면, 이렇게 되면 좌우지간 any가 not 뒤에 있는 거죠. 합치면 nobody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nobody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 three fourths of the, 단, 지구의 표면에 4분의 3. 4분, 이게 단수에, 단수의 4분의 3도 단수니까 is가 돼야 되겠죠. 안 되죠. 그 다음에 I thought 삽입된 거고, was의 주어가 필요하죠. who 쓸 자리에 whom 쓰면 안 되죠. whom 쓸 자리에 who는 쓸수 있어도. 다 후로 바꿔줘야 되겠죠? 쭉 내려가 볼까요? 뭐 별것도 없어요. 다 했나요? 다 했네요. 쭉다돼 있고 참고 문장이나 볼까요? 참고 문장. 아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드문 경우인데 더 케이크 is that 이런 형태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케이크는 요 케이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하고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B2가 나오는 것 같은데, 케이크는 존재야.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특이하죠? 아주 맛있어. Incredibly delicious라는 표현이에요. Her beef body. 소고기 뭐, 보리 수프인가 보죠? 소고기, You know, to die for. 위에서. Chilly in the 추운 겨울 오후에는 보리 비프 수프는 진짜 죽여준다 그런 거죠. 와우, that coat is to die for. 그 코트는 코트를 위해서라면 죽을 지경 정말 좋아. I love him, most gorgeous guy in the world. 세상에 멋지게는 아주 멋있어. 걔를 위해서라면 죽겠어. 이런 거죠.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죠. 뭐
참고로 하나 갖다 놓은 건 정도인데, 언젠가 시험 문제 탭스에 나올 수도, 편입에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아서 한번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 연우리 블로그 연우리 영어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안 다룬 게 아니고, 다만 편입해서는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후에 나왔을 수도 있지. 제가 2014년, 15년 이후는 문제를 안 다룬 것 같았는데, 앞으로는 뭐 그쪽 부분도 다루기로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